우리 박주민 의원님. 아,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먼저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단한 일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집회를 기획하고 만든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힘으로 또 여러분들 노력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대단하시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청래 의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또 막대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고 하는 두 가지 의미에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거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 이분들이 도대체 왜 이걸 이렇게 반대할까요? 저도 사실 매우 궁금한데,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이분들 하는 얘기를 들으면. 왜냐면은 저희가 공수처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옥상옥이다. 검찰이 있는데 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분들은. 근데 이분들이 검찰을 그럼 믿느냐? 아니에요. 이분들이 최근에 특검을 하자고 얘기한 것만 해도 6~7건입니다. 특검을 하자는 얘기는 뭐죠? 검찰을 못 믿으니까 특검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검찰을 못 믿는다고 하면서 또 우리가 공수처하자 그러면 검찰이 있는데 왜 공수처를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행사를 해 가지고 탄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이 어느 정부죠? 문재인 정부입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죠. 어느 정부의 장관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수사 대상에 더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자유한국당 쪽 사람들이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 쪽 사람들입니까? 문재인 정부 법 맞습니다. 법상으로 보면은 될 만한 사람들은 장관들, 장군들, 다시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탄압을 받을 것이다 자기네들이 그럴까요? 재발이 저려서 혹시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래서 더욱더 저희들은 공수처 설치에 매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패스트트랙에 성공하면 그러면 더 이상 서명을 받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2기 특조위, 세월호 2기 특조위 패스트트랙 1호 법안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어렵게 힘들게 국회 파행시키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330일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그럼 바로 통과가 되나요? 통과가 안 되죠. 왜? 본회의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자, 패스트트랙을 힘겹게 걸어서 본회의에 올라가서 본회의 표결을 앞두니까 패스트트랙에 동의했던 정당들 중에 일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법안을 바꿔줘야 자기네들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만들었던 패스트트랙을 태웠던 법안에서 일정 정도 후퇴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어요. 330일이 지나서 내년 2월쯤 돼서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다시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수정해달라, 누구 빼달라, 약화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찬성표 안 던지겠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저희들이 그걸 원합니까? 자, 그렇다면은 패스트트랙을 태우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국민들이 어떤 공수처법을 원한다 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 본회의에 상정될 무렵에도 역시 그 법안대로 표결을 해달라라고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했다 해서 갑자기 모든 게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분들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정리해서 그러면 좀 말씀을 드리면 자유한국당이 좀 많이 맡고 있는데 그들이 되고 있는 논거는
거의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 큰 발을 어려운 첫 걸음을 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당연히 쉽게 더 크게 이 서명이라든지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패스트트랙을 태웠다는 것만으로 다 끝나는 건 아니다. 이후에도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목소리도 내고 압력도 행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대단한 큰 일을 하셨다. 그래서 훌륭하시다.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